안녕하십니까. 건지비TV 쇼미더이템. 네, 코너 속의 코너 쇼미더스텝 진행을 맡고 있는 김탄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스텝은요, 짜잔, 지미 핸드릭스 좋아하시나요? 네, 락이나 블루스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양한 음악 장르의 뮤지션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그런 뮤지션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 전설적인 아티스트인 지미 핸드릭스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일러스트화 해가지고 제작된 스텝입니다. 뒷면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지미 핸드릭스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밴드의 스티커나 시그니처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근하게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데, 진짜 매니아들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과 연관된 모습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지미 핸드릭스가 다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데, 무대에서 봤을 때는 약간 패턴이나 컬러 정도로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니아적이면서도 은근한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미 핸드릭스 팬들이 구입을 하셔야겠죠. 네, 지미 핸드릭스 팬들이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소재에 같은 재질에 같은 사이즈로 제작된 다른 이런 그래픽 스트랩보다 이 지미 핸드릭스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약 두 배 정도 비싼 스트랩이고요. 그것이 정품이라는 거겠죠? 진짜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는 거겠죠. 지미 핸드릭스 팬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폭 5cm에다가 길이가 93cm부터 152cm까지 이렇게 편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지미 핸드릭스 팬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전해보면서 오늘 버즈비티비 쇼미더이템 쇼미더스트랩 레미세트 제작이 되는 MPJ2 옵션은 012번입니다 스트랩을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트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